계승장, 발굴반이 여길 쉽게 올 수 없었던 이유는 벌거스가 먼저 이곳을 파헤치고 있었기 때문이야. 과거 탈출에 실패한 매지스터들을 데려다 이곳을 파헤쳤다고 아나이스가 그러더라. 그래서 망명지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아나이스는 당시 노역으로 끌려간 매지스터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냈겠지만 암호는 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못하는 척 했을 거라고 하더라. 그래도 서둘러 찾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 확실히 벌거스의 선각자 암호 해독 속도가 전보다 증가했어요. 특히 불모지 이후로요. 아까 적 지휘관의 태도를 봐선 우리가 일찍 등장하리란 변수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없으니 선각자 장치 데이터를 통째로 압축 중일 확률이 높아요. 아까 처치한 적에게서 입수한 데이터 분석을 완료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봉인, 붉은 구체 외피 성분, 그리고 대립이군요. 외피 성분 분석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철의 심장을 감싸고 있는 고리 성분과 유사한 물질이에요. 데이터들을 종합하면 선각자가 임의로 철의 심장을 붉은 구체에 넣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좀 많이 아픈데? 실드를 재충전해야 해. 어? 내 실드! 장전하겠다. 이건 베스퍼스에서 발생했다던 내전과 이어져요. 금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거란 판단에 붉은 구체에 봉인했을 수도 있어요. 과정은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결국 봉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발버둥 쳐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 사슬의 정점은 우리 벌거스 군단이다. 파괴된 장치에서 회수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벌어줘요. 심장은 이미 우리가 옮겼다. 이라도 들어오면 죽음밖에 더 있겠나? 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속으면 안 돼. 철의 심장을 뺏겼으면 내가 진작에 알았겠지. 루나 말이 맞아요. 아직 철의 심장이 내뿜는 파동의 위치가 동일해요. 안내자, 나랑 레이나가 이상한 음역대를 하나 잡아냈어. 워낙 노이즈가 많은 지역이라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느껴지는 쪽으로 이동 중이야. 알겠어요, 루나. 우리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중이에요. 그러니 힘내주세요. 끈질긴 바라지들 같으니. 계승장, 중앙에 있는 기기가 주변에 퍼진 선각자 장치들의 데이터를 압축 중이에요. 암호 해제 비율 65%,
압축한 데이터 분량 40%. 우선 접속 가능한 장치부터 데이터를 수집할게요. 삼각자 그 잡것들이 데이터를 분산시켜둔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군. 이렇게 된 이상 아모님께 새 의자를 얻으려면 이 목숨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암호 해제 프로토콜 활성화. 압축 데이터 추출 완료 및 보안 해제. 분석 시작. 데이터의 기록은 철의 심장을 꺼내려던 선각자들의 의견과 이를 위한 작전 계획, 그리고 봉인을 해제할 특수 병기의 설계 도면이에요. 병기의 작동 에너지원은 아르케? 이 정보를 잘만 활용하면 철의 심장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알파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요.